조선시대 억불숭유의 탄압 속에서 그 가치를 외면당했던 삼국유사. 그 가치와 의미를 바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저술진 군위인각사에서 733주기 보각국존 일연선사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옛 선조들이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 기린의 뿔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인 인각사. 군위 인각사는 이런 스님이 말년을 보낸 곳으로 삼국유사가 탄생한 중요한 도랑입니다.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이런 스님의 733주기 추모 다례제가 어제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대계를 위하는 가치관과 정신이 실려있으며 역사의 인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맞게 활용하여 우리 문화를 재구성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은혜사 조실 중화 법타 대종사, 주지 덕조 스님, 법사 서강 스님, 현풍성당 바오로 신부 등이 참석해 이런 스님과 삼국유사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법타 대종사는 인각사가 민족의 혼뿔을 살리고 불교의 중흥과 민족 자주 정신 문화의 중심 도량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역사가 없는,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 역사의식이 없는 그 민족은 망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혼뿔을 살리고 민족 중흥을 일으키는 성지가 돼서. 덕조 스님은 순환의 역사 속에 거찰의 명문은 흩어지고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는 이런 스님의 행장과 정신은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선사께서 집필하신 삼국유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단결하는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가르쳐준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다례제에는 이런 스님의 탄생지인 경산시 조현일 시장과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군 김진열 군수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켜낸 흥각자이신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 일연 선사님의 깊은 뜻이 오늘에 퍼져서 조금 더잘 사는 경북,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각사는 오는 24일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학술제를 통해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민족 자존 정신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